네, 하고자 하는 일을 알면 두렵지 않고 가야 할 길을 알면 방황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직무 정보 전해드립니다. 직무 돋보기 시간입니다. 네, 직무에 대한 궁금증은 있는데 속 시원히 묻고 따져볼 기회가 없는 구직자들을 위한 시간인데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궁금증들 저희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알아볼 직무는요, 이 IT 분야 중에서도 웹 개발 직무입니다. 먼저 이 시간 함께 하실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리어 멘토스의 신상진 이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여정은 그 자체가 보상이다라고 하는 스티브 잡스의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과정 자체가 그저 결과에 관계없이 어떤 가치나 의미를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취업 준비하신 여러분들도 너무 취업 과정에서 어떤 결과에만 연연하지 마시고 과정 자체를 또 충실하게 준비하시다 보면은 그것이 인생의 큰 가치 있는 또 기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든든한 직무 사전이신 우리 신상진 이사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싶어서 한 걸음에 달려온 두 학생도 있습니다. 소개해 드릴게요. 서일대 양한울 최하진 학생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이 처음이라서 굉장히 떨리는 것 같은데, 자,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면서 네.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자기 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울 학생부터 해볼까요? 안녕하십니까. 뻔한 개발은 싫다. 참수는 아이디어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싶은 양하늘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아, 떨리네요. 다음 아진 학생. 안녕하십니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청년 실업이 30반을 육박하는 이 시대 하나의 돌파구가 되려는 취업준비생 최아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만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가 떠는 것 같은데. 그래요. 아무튼 아주 상큼한 자기소개를 해주셨는데, 우리 신상희 이사님께서, 뭐 이 한마디 가지고 알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좀 평가를 해주실까요? 예, 뭐 두 학생 다, 뭐 저도 좀 긴장해서 이렇게 말 더듬을 줄 알았는데, 굉장히 예. 또 실전에 강한 것 같습니다. 표정이나 뭐 그런 것들도 굉장히 뭐 아주 그, 자연스럽고요. 네. 나중에 면접 때 그 정도로만 하시면은 일단 개발 쪽에서는 뭐 여자분들이 지원하면 좋아하니까요. 그래요. 네. 팁이 아닌 팁을 전해주셨습니다. 네, 근데요. 아무래도요. 자기소개가 처음에 첫인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네. 자, 이 학생들이 조금 더 나은 자기소개를 위해서는 어떤 점들을 좀 보완하면 좋을지도 한번 예. 말씀을 해주실까요? 지금도 사실 좀 짧게 소개를 했죠. 학생들이 만약에 실제 면접 때 자기소개할 때는 뭐 장황하고 긴 게 제일 안 좋긴 하지만 또 지나치게 어떤 핵심 포인트 없이 짧은 건 또 인상을 주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좀 강점이나 본인이 좀 강조하고 싶은 거, 본인의 색깔을 한두 가지 키워드로 지금도 준비해서 그 키워드는 항상 어디에 가서 자기소개할 때 꼭 집어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하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더 욕심 좀 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IT 분야 중에서도 웹 개발에 관련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적인 소개부터 먼저 해주실까요? 예, 뭐 웹 개발자라고 하면요. 저희가 제일 잘 알죠. 인터넷, 저희가 집에서 많이 또 뭐 업무할 때 많이 쓰는 인터넷 기반의 그런 모든 프로그램들을 개발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뜻하고요. 뭐 관련된 뭐 또 그 직무로는 뭐 저희가 얘기하는 웹 개발자도 있지만 웹 디자이너, 뭐 또 인터페이스, UI 또 전문적으로 설계하는 분들 계시고 고요. 네. 또 기타 뭐 웹 서버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된 기술들이 또 관련 이제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웹 개발이라는 것을 큰 카테고리로 봤을 때 그 안에서 또 세분화된 직무들이 또 있잖아요. 어떻게 또 나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크게 저희가 이제 영역으로 구분하는데요. 먼저 프론트엔드라고 표현하는데 아마 학생들도 네. 전공자니까 들어봤겠지만 프론트엔드란 말 그대로 이제 사용자, 그죠? 고객이 직접 쓰는 쪽 부분에서 관련된 웹을 그 개발하는 쪽인데요. 흔하게 우리가 인터넷에서 포털 서비스라든지 뭐 검색 같은 거 사용할 때 저희가 뭔가 입력하면은 그 데이터를 예, 받아가지고 처리하고 또 보내는 역할을 하는 또 아니면 화면 같은 거 UI 뭐 다양하죠. 저희가 게임 같은 회사에 뭐 홈페이지 들어가면 굉장히 다양한 그래픽이라든지 또 동적인 그런 역할 나오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이제 뭐 HTML에서부터 뭐 자바스크립트라든지 뭐 JSP 또 ASP, PHP 같은 웹 개발 전용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로 코딩을 하고 또 기타 관련된 부분을 개발하는 역할을 저희가 이제 프론트엔드라고 크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백엔드라고 또 얘기하는데요. 네. 백엔드는 말 그대로 이제 뒤쪽입니다. 그러니까 서버 쪽 저희가 보통 그죠? 그 백엔드를 서버라고 얘기하는데 서버라는 쪽은 이제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사람의 PC 쪽에서 그 작동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죠? 실제 그 웹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나 아니면 데이터 센터 같은 데서 서버 쪽에서 중요한 로직이나 비즈니스 그런 프로세스에 관련된 부분들을 직접 계산하고 또 연산해서
나중에 다시 이제 그 프론트로 보내주죠. 그럼 저희가 또 그 값을 가지고 뭔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는 저희까지 전문가가 아닐 때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싶기도 하지만 사실 웹이라는 게 우리가 어쨌든 매일매일 사용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요도 많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두 학생은 어떻게 해서 웹 개발자를 꿈꾸게 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하늘 학생, 왜 웹 개발자가 하고 싶어요? 예.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프로그래밍을 배웠는데 대학교 때도 이 분야를 오게 되면서 깊게 배우고 그러면서 재미와 흥미를 느껴서 적성과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의 직무로 선택을 하게 됐군요. 알겠습니다. 아진 학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꿈을 꾸게 됐어요? 저는 대학교 와서 처음 프로그래밍 언어를 접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어려웠다가 점점 흥미를 느끼게 되고 선배님들이나 이제 교수님들이 항상 취업을 이쪽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많이 추천을 많이 해주셔서 자연스럽게 네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전공과 연관된 분야다 보니까 또 관심을 많이 갖게 된 것 같은데요. 자, 웹 개발 업무 자체가 저희에게 너무 생소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하는 데 있어서 일정 자격 요건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요건이 좀 필요할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웹 개발 쪽은 전공자를 좀 선호하는 부분이 있고요. 어쩔 수 없이 기술적인 이제 그 지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꼭 프로그래밍 지식 외에 이제 그런 분석하고 논리적인 능력, 그죠? 프로그램이라는 게 저희가 그냥 언어를 가지고 뭐 이렇게 구현을 하면 될 것 같지만 최초에 설계하고 처음에 구현을 시작할 때 논리적으로 그게 과정이, 그죠? 프로세스가 잘 설계가 돼야지 좋은 프로그램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또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저희가 볼 수 있겠죠? 네. 그런 능력이 필요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기본적인 다양한 구현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언어 자체를 좀 숙달을 되게 알고 또 구사할 수 있으면 좋고요. 또 개발 툴이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이런 프로그래밍을 그냥 뭐 사람 혼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 자체를 도와준 툴들이 있습니다. 그런 툴 자체를 또 사용할 수 있는 능력 같이 겸비하고 있다고 하면은 굉장히 좀 뭐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프로그래밍 배울 때도 그러면 폭넓게 배워야 되겠네요. 아무래도 요즘에는 또 기술적인 추세가 자꾸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와 다양한 플랫폼들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요. 네. 너무 딱 한 가지 뭐 언어나 한 가지 툴만 쓸 수 있는 것보다는 다양한 그런 툴에 대한 적응력이나 또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 좋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환경에서 또 논리적으로 또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또 문제 해결 능력을 같이 좀 갖추면은 굉장히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요즘 보면은 이 웹 개발자 분들이 프리랜서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뭐 IT 개발 쪽의 좀 특성이기도 한데요. 웹 개발 같은 경우는 또 특히 외부 프로젝트니까 고객이 다 고객이 있는 거죠. 고객이 원하는 홈페이지라든지 고객이 원하는 형태의 웹 서비스를 개발해 주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외부 프로젝트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 프로젝트란 어느 기간 동안 또 어느 정도 규모로 할지를 다 회사에서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인력을 다 개발자를 정규직으로 데리고 있을 수가 없어요. 네. 갑자기 평소보다 좀 대규모 인원 개발자가 필요한 프로젝트를 할 때는 그런데 급하게 프리랜서들을 채용해서 투입을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프리랜서로 또 활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은 이제 대표적인 업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프리랜서들이 많기 때문에 연봉 통계 내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좀 웹 개발자라고 하면 어느 정도 연봉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그 개발 쪽이 연봉 그 얘기하는 게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네. 사실은 이제 또 개발 웹 개발도 사실 난이도 숙련도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는 많습니다만 신입사원 같은 경우 뭐 잡코리아에서 연봉 정보 그런 포털 또 데이터페이라고 있는데 네. 그 사이트 자료를 바탕으로 제가 말씀드리면은 신입 같은 경우 최저 한 2천 정도에서 뭐 좀 잘 받을 경우 3천대 초중반 정도 수준이라고 할 수 있고요. 대부분 어느 정도 좀 중소나 뭐 좀 중견 그 형태의 기업에서 웹 개발자로 시작할 때는 2천대 한 초중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은 괜찮고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기술적인 숙련도가 높아질수록 사실 연봉이 그 뛸 수 있는 확률은 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아무래도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능력만으로 또 인정을 받기가 어렵고 또 우리 사회가 아무래도요. 이 학벌적인 부분을 무시하고 지나갈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학벌이 좀 필요할까요? 그래도 개발 쪽은요. 웹 개발 쪽은 사실 뭐 이렇게 또 학교라든지 꼭 뭐 그런 스펙적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반적인 스펙보다는요. 기술 분야이기 때문에 기본적 기술 지식 또 전공 관련성이라든지요. 그리고 프로그래밍에 관한 그런 어떤 이공계열 적성 또 실제 실력 사실 규모가 오히려 작은 회사들에서 코딩 테스트를 신입사원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네. 예, 그래서 그런 코딩적인 기술 지식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향이나 기질적으로도 굉장히 좀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그런 능력만 갖추고 있다고 하면은
적극적으로 또 여러분들이 좀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좀 예, 좋은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웹 개발 관련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학생들은 이 웹 개발 직무에 잘 어울리는 적성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한번 맞춤형 상담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어떤 스펙들이 있는지 얘기 들어보고 싶은데요. 키워드를 먼저 적어주셨죠? 네, 네. 칠판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짠! 자, 먼저 이 하늘 학생은요, 자격증이라고 적어줬고, 아진 네. 학생을 리더십이라고 적어줬는데요. 본인의 스펙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한번 설명을 해 주실까요? 자격증이 많은가 봐요. 네, 저는 예. 컴퓨터 관련 자격증은 10개 이상 보유하고 있어요. 우와. 언제부터 땄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꾸준히 지금까지 따오고 있어요. 아, 그럼 자격증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대표적인 걸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기본적인 거는 그냥 워드 프로세서나 컴퓨터 활용 능력은 기본적으로 많이 가지고도 계시고, 그 외에 ICDL이나 ITQ나 전산회계 같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요. 아유, 자격증에서 빛이 막 반짝반짝 나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진 학생 같은 경우는 리더십이라고 적어줬네요. 네, 저는 이제 교내 활동을 위주로 해서 학교 임원이나 동아리 활동 그리고 학교에서 하는 특강이나 이런 참여를 위주로 많이 시야를 넓혀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학교 활동 위주로 지금 본인의 경력을 잘 쌓아가고 있는데 자 이사님 두 명의 스펙을 들어봤을 때 두 학생의 스펙을 들어봤을 때 어떤 부분들을 좀 보완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뭐 하늘 학생 자격증 많은 거는 좀 인상적이고요. 다만 혹시라도 제가 이제 정확한 세부적인 자격증 다 들어본 건 아니니까 기술 분야의 자격증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좀 뭐 이렇게 쉽게 딸 수 있는 거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보다는요. 조금은 이제 따기가 좀 어렵거나 그죠? 뭐 좀 그 준비 기간에 필요한 자격증을 한두 개 따는 게 더 사실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격증이 어떤 게 있어요? 뭐 앞서 말씀드린 건 웹 개발이라고 하면 사실 뭐 그 오라클 그 자바 자격증이 있고요. 네. OCJP라고 하는 네. 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 저기 이제 관련된 환경과 개발 그 플랫폼에 익숙한 전문가 자격증이 뭐 MCSD라든지 여러 가지 자격증들이 있습니다. 네. 좀 아무래도 규모가 큰 이제 기업에서 만든 그런 자격인데요. 근데 그런 자격은 어느 정도 사실 좀 뭐 비용도 좀 들고 준비 기간도 필요한데 실제 기업에서도 내부에 다니고 있는 재직 중인 직원들을 또 장려해서 그 자격을 따게 하는 만큼 그런 걸 좀 딸 수 있다고 하면 조금 더 취업에 유리한 면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군요. 자격증의 질을 조금 더 높여보면 좋겠고 아진 학생은 어떤 점을 보완하면 좋을까요? 아진 학생은 뭐 리더십도 괜찮습니다. 뭐 학생들의 요즘에 그 또 소양적인 측면도 많이 보기 때문에 리더십을 갖추고 있는 건 좋은데요. 어쨌든 전산 쪽, 개발 쪽, 그죠? 웹 개발을 지원하려고 하면은 제일 좋은 거는 관련된 경험입니다. 그래서 뭐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좀 간단한 홈페이지 개발, 그죠? 그런 거 이렇게 좀 도와주는 식으로 좀 경험을 조금 더 늘리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보완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마침 또 여름방학 기간이잖아요. 혹시 나의 스펙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다 혹은 지금 준비 중 것들이 있나요? 네, 저는 하늘 학생이. 네, 저는 컴퓨터 자격증을 더 따려고 집에서 혼자 독학하고 있어요. 어떤 걸? 네, 컴퓨터 활용 능력을 2급만 따고 있어서 1급이 좀 난이도가 있다고 해서 1급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이야, 열심히 그래요. 하고 있네요. 아진 학생은요? 저도 자격증 공부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 학원을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하긴 요즘 학생들은 정말 방학이라고 해서 네. 놀지 않고 정말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런데요. 아무래도 이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하다 보면은 막히고 좀 답답한 부분, 특히 직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그렇죠.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이사님이 이 자리에 계시니까 궁금한 점이 있다면 마음껏 물어볼 수 있게 해줄게요. 하늘 학생? 네, 웹 개발자들이 많이 있는데 구직자들이나 지금 일하고 계신 분들의 평균 스펙은 어떤... 들어갈 때 스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입사 시의 스펙 어느 정도나 필요할까요? 그건 이제 기업의 규모와 또 분야에 따라 좀 다른데요. 뭐 대기업 기준으로 얘기하면은 기본적으로 또 뭐 일반 뭐 다른 업종, 다른 직무와 비슷하게 뭐 대졸 4년제로 해서 또 가능한 전산 전공자를 좀 선호하고요. 자격증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한두 개 정도는 있으면 유리하고요. 또 오히려 중소기업이나 좀 규모가 작은 쪽 전문적인 개발 회사로 가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무적인 능력이나 지식을 제일 중요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코딩 테스트도 직접 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랬거든요. 신입사원들도. 그래서 실제적으로 본인이 어떤 지원할 회사에서 주로 쓴 언어나 프로그래밍 그 툴 같은 걸 좀 조사해서 그거를 좀 능숙하게 쓸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게 좋겠죠. 그래요. 아진 학생도 궁금증 있나요? 저는 이제 네.
여성들이 많이 개발적으로 가는지가 제일 궁금합니다. 아, 아. IT 분야면 사실 남성분들이 먼저 생각나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IT 쪽에 이제 소프트웨어 분야는 사실 저희가 대학교도 전산 전공, 전산 계열은 좀 여학생들이 있는 편이잖아요. 뭐 그리고 대표적으로 또 예, 좀 딱딱해 보일 것 같지만 여자 직원들이 많은 분야에 속합니다. 그래서 뭐 구성비가 아무래도 여자들이 좀 많은 경우에도 회사에서 복리후생이나 여러 제도적인 측면에서 좀 장점도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학생들은 어떤 기업에 가고 싶어 하는지, 어떤 기업을 희망하는지 자세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칠판에 적어주셨죠? 네. 네, 칠판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짠! 자, 하늘 학생은요, 어플리케이션 IT 기업이라고 적어줬고요. 조금만 숙일까요? 아진 학생은요, 네, 도서 관련 홈페이지 개발이라고 적어줬는데, 자, 본인이 왜, 어떤 이유에서 이런 기업들을 희망하고 있는지도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요즘엔 스마트폰을 많이 쓰잖아요. 네. 그래갖고 스마트폰의 어플 같은 것도 되게 다양하고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더 새로운 어플들을 개발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걸 개발하고 싶어요. 그래요? 아직 기업은 어떤 기업이다라고 정확하게 정하지는 않았나 봐요. 네. 네. 아직 2학년 학생이기 때문에. 네. 네. 아진 학생은요? 네, 저도 아직 기업은 확실하게 못 정했고요. 대신에 제가 이제 도서 관련 쪽에 원래 과도 지원을 하려 해서 도서 관련 쪽 홈페이지나 개발 쪽으로 많이 가고 싶어서 도서 생각해요. 관련이라면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 같은 것도 이제 도서 쪽, 도서 판매나 이런 도서와 관련된 그런 홈페이지를 위주로. 출판사 말하는 네. 거예요? 네. 인터파크 도서라든지. 네. 아. 네.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실제로 그, 예, 판매하는. 네. 그런 사이트를 이야기한 거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희망 기업에 대한 부분들을 들어봤는데, 그럼 전략을 또 세워주실까요? 네. 예. 일단 한우 학생은 좋은 그런 좀 전략을 세운 것 같아요. 지금 사실 모바일 앱 얘기하셨잖아요. 아직 우리가 뭐 그래도 스마트폰이 지금 거의 다 이제 보급이 된 상태지만 사실 모바일 앱 개발자는 아직도 경력자 자체가 많지 않거든요. 시작된 게 저희가 거의 3, 4년뿐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신입으로 그 앱 쪽 개발자로 시작을 하시면은 그 커리어가 향후에도 조금 본인 뭐 전문적인 그런 영역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쪽은 기업들이 규모가 큰 회사보다는 좀 전문적인 작은 회사나 벤처나 그런 쪽들이 많으니까요. 취업하실 때 조금 기업을 좀 자세히 좀 보시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너무 작은 경우에는 뭐 기술력이 있더라도 금방 또 폐업을 하거나 사업 그 영향에 따라서 쉽게 좀 회사가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조심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진 학생 같은 경우는 뭐 오히려 굉장히 구체적인 그런 목표가 있는 거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아까 잠깐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 그 이제 책을 판매하는 거죠. 책 유통업이죠. 도서 유통업을 하는 그런 기존의 그런 여러 기업들이나 기관들 취업하시는 건 좋은데 약간 주의하실 거는 그런 기업에서 이제 자체 전산직으로 채용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중요한 부분은 또 아웃소싱, 그러니까 외주를 맡기기 때문에 그런 걸 본인 채용 특성을 좀 구분을 하셔서 예, 도서 관련 그 채용의 루트가 어떻게 되는지 좀 사전 조사를 좀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두 학생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겠고요. 두 학생 말고도 전국의 웹 개발자를 꿈꾼 학생들 참 많을 것 같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당부 말씀 있다면 좀 전해주실까요? 예. 웹 개발을 희망하시는 분들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웹 개발이 사실은 좀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홈페이지 뭐 만드는 것처럼 굉장히 좀 단순하고 난이도가 좀 낮은 쪽에 사실 개발 분야로 볼 수 있는데요. 네. 너무 본인이 그러니까 개발에 대한 부담이나 좀 처음에 쉽게 하고 싶어서 너무 쉬운 쪽 영역으로만 시작을 해버리면은 그 기술이 쌓이고 전문성을 구축하는데 또 나중에 가서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처음에 시작은 쉽게 하되 갈수록 좀 더 스스로 스킬을 높일 수 있는 자기 개발과 그런 트레이닝과 그런 트렌드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는 노력을 꾸준히 하셔야지 좀 나중에 또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웹 개발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저는 웹 개발 업무에 대해서요, 직무에 대해서 이사님께서 아주 자세한 전략들을 또 세워주셨는데 두 학생들 오늘 함께하면서 어땠어요? 이렇게 1대1 이런 식으로 저에 대한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지금 이 기회로 제 얘기도 하고 선생님 말씀도 들으시면서 더 많이 알아간 것 같아요. 혹시 여름방학 계획이 좀 바뀌진 않았어요? 네, 지금 기본적인 자격증보다 어플 프로그램 개발하는 데 더 필요한 자격증을
나야 될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아주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이 바뀐 것 같은데요. 아진 학생은 어땠어요? 저 태어나서 처음으로 TV 나왔는데 기분도 좋고요. 예. 그리고 제가 하고 싶었던 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셔서 즐겁고 어떤 식으로 이제 취업 준비를 해야 될지 자세하게 알아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래요. 네. 아, 또 우리 풋풋한 학생의 모습을 봐서 저희도 너무나도 좋고요. 네. 또 풋풋하지만 그 속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목표가 확실한 것 같아서 마음이 든든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네. 꼭 좋은 결과 이루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신상진 이사 그리고 두 학생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